two, one, two, three.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KDBS 뉴스 아나운서 이승욱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캠퍼스 덕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하루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예비역 총학생회장으로 박준수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보도에 이동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0일 화요일 총예비역회 보궐선거 개표가 있었습니다.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인문대, 서원경상관, 제2과학관, 제1과학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체육학부는 제2과학관에 포함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인문대 투표함 개표 결과 총 152표 중 찬성표 132표로 찬성률 86.8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서원경상관의 개표 결과 총 227표 중 찬성표 207표로 찬성률 91.2%를 기록했습니다. 제2과학관은 총 148표 중 찬성표 138표로 찬성률 93.25%를, 제1과학관은 총 401표 중 찬성표 354표로 찬성률 88.29%를 기록했습니다. 단과대 총합 928표 중 찬성표 831표를 획득해 찬성률 89.56%를 기록하여 이번 보궐선거에 단선으로 출마한 런닝맨 선보 박준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준수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하고 여러분들이 뽑아줘서 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제15대 총예비역회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유관 리모델링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이동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학예 방학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자유관 리모델링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6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리모델링이 연기된 이유로는 공사 기간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설계도안 제작, 심의위원회 결재, 연기군의 건축 인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절차를 거치는 이유로 착공 시기가 늦어져 이번 학예 방학에 착공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6월에 착공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기숙사의 문제가 6월에 착공을 못하면은 딴 달에 시작을 하면은 1년을 우리 사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6월에 착공을 해야지 6, 7, 8, 9, 10, 11, 1, 2 되게 이제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호연학사에서 리모델링에 관련하여 요청한 사안으로는 한 개 내지 두 개층 증축, 평수 확장, 엘리베이터 설치, 냉방시설 설치, 가구 교체, 냉장고 비치, 빨래 건조대와 신발을 방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강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교 25번째 총학생회 산하의 인권복지위원회는 이번 학기 학우들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본교 내에 보건소가 문을 닫은 이후에 야간이나 주말에 환자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위원회실에 구급함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오는 4월에 열리는 정규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학우들을 위해 4월 정기 토익 버스를 운행합니다. 29일 행정관 앞에서 8시에 출발하고 승차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경중학교 또는 수곡중학교로 토익 신청을 한 뒤 세종 캠퍼스 커뮤니티인 쿠플존 총학생회 토익 버스 안내글에 학번, 학과와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본교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기대합니다. 어느덧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에도 항상 밝은 미소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D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KDBS의 방송은 www.kdbs.net으로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